자, 오늘은 3, 4월 과정 8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금융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예요. 네, 242페이지 보시면 네 번 챕터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소개도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별표 10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10개 해두시고 네,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가 주택담보주를 받았습니다. 주택담보주 받고 나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봅시다. 말 그대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에는 어때 이자만 납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어때 전액을 상환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할 상환 방식이 있어요.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는 말 그대로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이야기죠. 뭘 분할해서 상환합니까? 원금을 언제 대출 기간 동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그리고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한테 전액 상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먼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자, 이는 대출 기간 동안 어때 이자만 납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다음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만기가 되면 원금은 전액 상환되었다 이렇게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담보주를 받았어요. 주택담보주를 받고 매월마다 내가 어때 이자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방식입니까?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겠죠? 내가 주택담보주를 받고 매월마다 원금 상환도 이자 지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뭐가 됩니까?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네, 원금 만기 일상방식이든 분할상방식이든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바로 네, 이자는 네, 저당 잔액을 기준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당 잔액을 기준에서 네, 계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네, 저당 잔액이라서는 쉽게 표현하면 뭐 대출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네, 이 분할 상환 방식도 상품에 대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상품이 아주 다양한데 우리 시험에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네, 자, 원금 예, 균등 예, 분할 상환 방식이 있고요. 다음은 원리금 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그리고 예, 최정식 또는 예, 점증식 예, 자,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어서 우리 시험도 예, 주로 나오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최정식 분할 상환 방식이 있다. 그럼 자, 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이 세 상품 모두가 어때?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상품 모두는 대출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씩 우리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라는 상품인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참 분할 상환이니까 대출 기간 또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이때 예, 뭐가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원금이 균등하다 이 생각하시고 항상 원금이 균등하다 이걸 생각하시고 먼저 뭘 볼 것인가? 원금 상환액부터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예, 원금 야, 상환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금 상환액인데 말해주세요.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죠?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매 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매 월마다 우리가 납입하는 조건이라면 매 월마다 상환되는 어때? 원금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야,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시험 원금 상환은 어떻게 되실까?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대출금 자, 이를 총 몇 번에 거쳐서 나누어 내느냐. 대출금을 납입 횟수로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이제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상적인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이제 주택담보출 1억을 받습니다. 주택담보출 1억 받는데 만기는 20년이에요. 20년인데 매 년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매월마다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매년마다 상환한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다음은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10%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실적으로 뭐 3% 후반이라든지 4%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계산을 펴서 연 10%다 가정했으면 이 같은 가정하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원금 상황을 계산해 보자. 자, 원금 상황은 어떻게 나왔어요? 대출금을 납입횟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을 총 몇 번에서 나눠내냐? 총 몇 번입니까? 20번이 되겠죠? 자, 20년 만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 년마다 상환 조건이니까 총 20번이다. 그럼 1억을 20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 통해서 본다면 매 년마다 원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500만으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1차 연도부터 20차 연도까지 매년마다 원금 상환 얼마씩 이루어집니까? 500만원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두 번째로. 자, 이자 지불액을 계산을 해봅시다. 네, 이자 지불액입니다. 자, 분할 상환이시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했죠? 이때 원금이 균등하다시니까 먼저 우리가 원금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계산을 해보자. 이자는 항상 뭘 기준한다 했습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저당 잔액 기준서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처럼 매 기마다 비록 똑같은 금액이지만 원금이 어때? 상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지금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자도 어떻습니까? 이자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자 지불액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신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서 그냥 상환액 이렇게 표현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학자에 따라서는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처럼 저당 지불액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험도 저당 지불액 이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또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또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원리금 이 표현하면 이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균등 똑같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자 지불액은 어때?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둘 합한 원리금 상환액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이다. 그럼 뭐가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원금상환은 매기마다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후기로 갈수록 어때?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차 연도를 기준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차 연도에 원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지요. 다음 이자 지불액 계산해 봅시다.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됐습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다 했어요. 자, 1차 연도에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금 상환이 없으니까 저당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 남아 있겠죠. 1억에 대해서 매 년마다 납입한 조건이니까 연 이자를 적용되겠죠. 10%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이 사례 보니까 1차 연도에 이자 지불액은 1,0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원금 상환액은 500만 원이고 이자 지불액은 1,000만 원이에요. 합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됩니까? 1,5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연도에
원리금 상환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분 보니까 어떤 이제 생각보다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주택담보출 1억 받았어. 1억 받는데 만기 20년이다. 매년마다 상환 조건이니까 원금은 어때? 1차인데 500 상환하겠다. 이건 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 조금 덧붙여서 내면 되겠다. 한 7, 800 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얼마나 됩니까? 1,500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느껴진 거다. 그래서 원금 균등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거예요. 다? 자,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상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크기 이걸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의 크기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 시험용으로 이래서 가자는 이야기예요. 시험용으로 먼저 나온 상품이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원금이 먼저 나왔다 이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지만 시험용으로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상품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낮춰주기 위한 상품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원리금 상환의 크기를 순서를 잡아보더라도 뭐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원금 균등 그리고 어때? 원리금 균등이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여하튼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를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부분 보니까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할 수 있겠죠? 원리금이 균등하셨어요. 그럼 원리금 뭡니까?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이잖아요. 원리금이 균등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부터 계산해 버린다? 바로 원리금 상환액 이거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원금 균등 이야기 드렸죠.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 했습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잡혔어요? 원금 먼저 계산했죠? 다음은 이자 계산했죠? 합하니까 원리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구한다? 원리금 그리고 이자 빼준 뭡니까? 원금 상환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셔서 원리금 상환을 여기서부터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저희 투자론 편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라겠습니까? 상환액 구하기에서 뭘 활용했습니까? 저당상수 이걸 활용했다는 겁니다. 다 배웠죠? 물론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운 겁니다. 예, 이제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저당상수 활용해서 상환액을 구하게 되겠는데 상환액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대출받은 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으신가?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1구하기에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대출받은 원금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어때?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를 우리 그대로 적용합시다.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 여기에 조건 맞는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수값들은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자를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요. 여기는 이 조건을 적용합시다. 자, 만기 20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단위죠. 연 복리 1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저당상수의 값은 0.0017460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값은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요령만 익히면 되는 겁니다. 상환액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대출금액 조건 맞는 저당상수 고려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요령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산이니까 1억에 0.11740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174만 6천 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174만 6천 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 원리금상환액이 매년마다 같다는 거죠. 이사를 내면 매년마다 1173주씩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등 두 상품 중에서 매 기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동일한 방식은 원금균등일까요? 원리금균등일까요? 원리금균등이다 알 수 있겠죠? 원금균등은 뭐가 균등하세요? 원금 상환에 이게 균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는 후기를 쏙 감소하기 때문에 둘 합한 금액은 후기를 쏙 어때? 감소하겠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원과 합한 원리금 상환에 이게 어때?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기마다 똑같다. 그래서 매기마다 납입한 금액이 동일한 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례인다면 1176,000원 이와 같은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알 수 있겠죠? 현재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다 했습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다 했지요. 혼자 보세요. 이제 대출 초기에는 어때? 그동안 원금 샀는 게 없겠죠? 저당장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장에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어때? 이자가 많겠지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예, 자 1173,000원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1173,000원 여기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는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원금 상환이니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이처럼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어때?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지요. 이자가 차지한 비중은 작고 네, 원금 상환이 차지한 비중은 어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둘 합한 금액은 항상 똑같잖아요. 맞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부분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부분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원금 상환이 이러니까 저당 잔액은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이자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부분이 작고 원금 상환이 차지한 부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분 통해서 원리금 균등의 큰 특징이죠.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차지한 비중이 어때? 점차 늘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우트라파가서 같은데 이게 증가하면 당연히 이자 차지한 부분은 어때? 이자는 어때? 감소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사 방식이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후기로 감안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지배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매 기마다 균등하다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균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금 균등, 원리금 등 먼저 비교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세요. 실수를 하지 않게선 먼저 뭘 보시냐? 원금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걸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보시고 또한 원금 상환액을 묶고 있는 건지 원리금 상환액을 묶고 있는 건지 이걸 어때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어때? 원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어떻습니까? 균등한 방식이죠. 반면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이 어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 증가한다. 다음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후기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죠.
그렇지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예, 예. 자, 매기마다 어때? 균등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잘 해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1차 년도 계산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1173,000 계산해놨죠? 네, 여기에 예, 이 안에는 원가이자 들어있더라. 그럼 자, 뭐부터 계산해야 했어요? 이자부터 계산 되겠죠? 먼저 보세요. 1의 차이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저당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억 남아있겠죠? 네, 1억에 연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결국 1차 내 이자가 차지한 부분이 어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원금 상환액은 어때? 이 금액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74만 6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또 아시다시피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이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은 늘어나겠죠. 후기로 갈수록 자, 이자는 감소, 원금 상환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금 균등, 원리 균등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런 이야기 됐죠. 시험용으로 이생하자 했습니다.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야. 먼저인데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낮춰준 상품이 바로 뭐다? 원리금 균등이다. 그 얘기죠? 원금 균등이니까 이사를 통해서 1회차, 예, 자, 1년차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 그렇지만 원리금 균등이 얼마입니까? 1,173만 6천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 균등의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많습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금 균등과 원리 균등의 1회차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바로 이자 지불액입니다. 자, 보세요. 1회차는 그동안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당 잔액이 어때? 그대로 남아있겠죠? 따라서, 예, 이자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예, 원금 균등 1회차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원리 균등 1회차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계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에 동일한 건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이자 지불액입니까? 이자 지불에 이게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자는 동일한데. 예, 자, 예,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원금 상환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예, 원금 균등보다도 원리금 균등은 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낮춰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낮춰주면 불구하고, 젊은 층은 이것도 많다는 이야기, 더 낮춰달라. 자, 이런 요구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최정식 예, 상환 방식이다. 이는 우리 흔히 점증식, 예,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최정식, 점증식 이 상품은 어떤지, 자, 원리금, 예, 자, 원리금, 예, 자, 상환액을 어때? 예, 초기에는 예,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이보다 어때? 훨씬 더 낮춰졌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원금 균등은, 자, 이 사례를 내면 1차 년도 총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이지요. 원리 균등은 1차 년도 총 납입하는 게, 즉,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1,176,000원이라는 얘기야. 이보다 어때? 훨씬 더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낮춰주겠다. 그럼 얼마라고 그러신가? 300만 원 하겠다. 300만 원. 자, 이는 차입자와 대출자가 약속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0만 원 여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낮춘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는 어때? 아주 낮은 수로 가져간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예,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서 뭐라 표현합니까? 최정식 또는 어때? 점차 증가한다서 점증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점증식이다. 자, 그럼 이제 자, 이 상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처럼 아주 낮은 수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상품도 마찬가지죠. 네, 이 조건에 의한다면 결국 어떤지 자, 이제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네, 자, 1년 딱 지났어요. 지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자는 내야 되겠죠? 내는데, 네, 분할상환시가 원금상환 이자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때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원금상환 내고 있으니까. 역시 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예, 1회차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럼 결국은 원금상환 고사하고 이자도 다 내지 못했네요. 그죠? 이자 얼마 못 냈습니까? 700 못 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니까 바로 저당자에게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쌓인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자, 1회차 300 마련하면 저당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700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1억 700입니다. 자, 원금상환하고 이자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불하지 못한 이자가 저당자에게 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출 금액은 1억이죠. 1억인데, 저당 잔액은 얼마입니까? 1억 700이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대출받은 금액보다도 저당 잔액이 어때? 더 많아져 버린, 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현상을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바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껏 갚는다고 갚았어요. 그렇지 못해. 마이너스 났다. 이런 뜻이에요. 부의 상환은 그런 말이신가? 내가 대출받은 원금보다도 저당 잔액이 어때? 더 많아져 버리는 이 같은 현상을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 오늘 분할 상환식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원금 균등, 원리 균등, 최저시 세 가지 하겠죠. 이 중에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이네.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는 최정식은 이제 누가 선호할 것인가? 누가 선호했어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라든지, 미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서 어때? 선호하는 상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현재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때는 적게 내고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때 많이 내겠다 그 이야기죠. 기업도 마찬가지. 현재 매출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내고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때 어때? 더 많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 되겠죠.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젊은 신혼부 이런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금 균등, 원리 균등, 최저시 세 상품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저희 조금 전에 어때 원금 균등과 원리 균등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최저시 여기까지 포함해서 세 상품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먼저 이제 몇 가지 비교했는데, 자, 먼저 원리금 상환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 이걸 비교해보자. 흔히 원리금 상환액은 학자들은 뭐라 표현했습니까?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저당 받고 주택 담보치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원리금 상환 크기 비교해보는데 얘는 초기와 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초기에 이 세 상품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상품이 뭐가 될까요? 자, 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용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자, 먼저 나온 상품이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원금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많다는 게 문제라 그랬지요. 이걸 낮춰주기 위한 상품이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젊은 층은 이것도 많다. 더 낮춰달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이렇게 순서 잡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걸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계속 시험용으로 이야기를 온 겁니다. 예, 이분이 우리 시험할 때 완전 단골 메뉴예요. 메뉴다. 그래서 잘 비교되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 기라면 원리금 상환의 크기가 가장 큰 상품이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다음 원리금 균등 최정식 이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금 균등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자, 우리 여기서 배웠죠. 자, 원금 균등은 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 상환은 어때? 감소. 그렇지만 원리금 균등은 초기나 후기나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균등 일정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최정식은 후기할 수 어때? 점차
증가하는 구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고 후기에는 순서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후기에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후기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뭐가 될까요? 최저임금이 되겠죠. 최저임금 다음 어때요? 원리금 균등 다음 어때요?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두 번째 이제 자 네, 원금 네, 상환액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자 원금 네, 상환액의 네, 크기를 비교했는데 이는 네, 초기 기준에서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1회차 기준에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네, 이때 최증식 이 상품은 초기 어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워낙 낮은 사보니까 원금 상환을 고사하고 이자 어때? 지불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어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무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비교해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원금 균등이 많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의 차이는 두 상품에 대해 이자가 똑같다는 이야기. 그럼 이자가 똑같은데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다는 이야기야? 원금 상환액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금 상환액 크기 초기 기준 순서를 잡아보면 뭐가 됩니까? 원금 균등 다음 어때? 원리금 균등 다음 어때? 최저임금. 자, 이 순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당 잔액의 크기. 자, 이걸 순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1회 차이는요. 1회 차는 예, 그동안 원금 상환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세 상품 모두가 저당 잔액은 똑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예, 1회차 납부 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1회차 납부 후에는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룰수록 저당 잔액은 어때요? 적게 남겠지요. 또 원금 상환이 적게 이룰수록 저당 잔액은 어때? 많이 남는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당의 크기 순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 다음은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순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최근에 이분이 또 우리 좀 단골 메뉴예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차입자가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네, 대출 잔액 즉 저당 잔액이 가장 적게 남은 상품 셋 중에 무엇이야? 이걸 물어봅니다.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할 수 있겠지요. 원금 균등 하도 많이 남으니까 최근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차입자가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때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쭉 잡으세요. 1회차 납부 후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묶고 있다. 수술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네, 잘 기억합시다. 자, 차입자가 1회차 납입했다는 이야기예요. 1회차 납부 후에 조기 상환을 준다. 이때 대출 잔액, 저당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았으면 뭐가 됩니까?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이해합시다. 네, 대출자 입장입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네, 이제 세 상품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대출자에서는 원금 회수 즉 자금 회수가 늦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늦다. 다음 상대적으로 저당 잔액이 적게 남아있을수록 대출자에서는 원금 회수가 어떻습니까?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예, 원금 회수가 늦으면 늦을수록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위험은 커진다. 그럼 원금 회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어떻습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대출 기간 동안 납입액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총 납입액 크기를 비교하자. 그런데 대출 기간 동안 총 납입액이라서는 그런 겁니까? 대출 동안 총 상환은 원금과 총 지출 합한 게 총 납입액이겠죠? 그렇죠? 그럼 세상 모두가 원금 상환이 어떻습니까? 1억으로 똑같겠지요. 1억으로 똑같겠죠. 그러나 예, 세 상품이 어때 이제 이자 지불한 금액은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왜? 이자는 항상 뭘 기준한다 했습니까? 저당 잔액.
그럼 저당 잔액이 있는데 세 상품에 대해 저당 잔액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자, 그러면 이자 지불액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셋 중에 이자 지불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뭐가 될까요? 최정식. 다음은 어때? 원리금 균등. 다음은 원금 교수이 되겠죠? 따라서 총 납입하는 금액 크기도 세 상품 중에 대신으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최정식. 최정식. 다음은 어때?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원금 균등하면 1차는 얼마 냅니까? 1,500원 납입하겠죠? 2차는 1,450이에요. 3차는 1,400입니다. 이 금액 전부 다 더해보니까 20년 동안 다 됩니까? 얼마 될 것인가? 2억 500이 나옵니다. 2억 500, 2억 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원리금 균등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사니까 원리금 균등은 매년마다 얼마입니까? 1,400, 네, 최소한 6,000씩 납입하겠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여기에 곱하기 20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혹시가 2억 3,492만 원이 나옵니다. 합니다. 그리고 최정식. 최정식은 우리가 이게 300만 원 이야기 됐죠? 이 금액이 얼마 내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달라지겠지요?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비교 잡으세요.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인데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이 2억 500. 약 2억 약 3,5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금 상환은 1억 된 거고, 여기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500. 여기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3,50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네요. 그죠? 예, 저, 예, 이처럼 남의 돈 쓴다는 게 어때? 무섭다라는 겁니다. 무섭다? 그럼 어때? 안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쓸 때 쓰더라도 이래 무섭다는 걸 알고, 예,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 보니까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여기에 따라서 약 얼마 차이 납니까? 3천만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약 3천만 차이 난 이야기예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이 저당 잔액이 어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고, 아, 그럼 원금 균등이 더 유리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원금 균등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1차 년도에 우리 사태에서 1,500 납입한다 그랬죠? 예, 2차 년도에 1,450이라고 했어요. 3차 년도에 1,400이 되겠죠? 네, 이걸 전부 다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줍니다. 그 현재 바꿔서 다 더하면 딱 대출금 1억이 나와요. 대출금 1억이 나오고, 자, 이제, 자, 이 원리금 등, 예, 이분은 어때? 매년마다 어때? 1,100, 예, 74만 6천씩 납입하죠? 이것도 현재 가치로 계산을 보면 딱 어때? 1억이 나옵니다. 그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이, 예, 자기가 매끼마다 납입한 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겨우 대출받은 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금액만 단순히 따서 어떻습니까? 뭐가 유리하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차입자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때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예, 비교 다 해드린 겁니다. 다 해드렸고, 예, 여러분, 교재 보세요. 242페이지입니다. 자, 242페이지는 양골의 1번, 원리금 균등이다. 우리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양골의 2번, 원금 균등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밑줄긋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우측 페이지 4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어보시고 그 아래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비교다 나와있죠. 사실 우리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저시 여기까지 비교를 해드렸어요. 비교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때? 원금 균등, 원리금 두 가지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원리금 균등이에요. 대출금 내내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동일하다는 거죠. 자, 원리금 균등이니까 뭐가 균등하다? 원리금. 그래서 대출금 동안 원리금 상환액 이자차 균등 동일하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번 원금 상환액은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고, 예, 동사 3번, 이자 지급액은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후기로 감형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어떻다? 증가한다. 그리고 이자 지불액은 어때? 감소한다. 그 이야기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우측 보세요. 원금 균등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그렇죠? 원금 상환액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하다. 이자 지배금 기관인 경우일수록 점차 감소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원금 균등은 어때? 원리금 상환액은 기간인 경우일수록 즉 후기로 갈수록 어때?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대출 내내 어때? 균등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지배금 기간인 경우일수록 후기로서 어때? 감소하는 구조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예, 대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뭘 비교하겠습니까? 대출 초기, 여기에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더 많고 원리금 균등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만 봅시다. 원금 균등보다 어때?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그 아래 거 보세요. 예,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입니다. 자, 보세요. 대출 초기를 기준한다면 원리금 균등이, 예, 자,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더 적잖아요. 저 따서 차입자에 대해서 원금 상환 부담은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에서 어때? 더 적다라는 거지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아래까지 보세요. 대출 말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다. 라는 건데, 대출 말기니까 우리 후기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는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상환이 더 많잖아요. 많다. 예,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그 아래 한번 보세요. 대출 초기에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이다. 자,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된 위험은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어디가 더 클까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겠죠. 왜? 상대적으로 저당자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 원금 회수가 어때? 늦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예, 대출 초기 이자 지급액입니다. 자, 1회차에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납입한 이자는 어때? 똑같다는 거지요. 똑같다. 다음, 그 아래 칸. 예, 대출 기간 동안 총 이자 지급액 크기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출 기간 동안 두 상품 중에서 예, 자, 이자를 지불하는 금액이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저당자에 더 많이 나면 원리금 균등이 크다는 이야기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순이다라는 겁니다. 어때? 우리가 설명 내용만 이해하신다면 이 표는 어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양호 3번. 양호 3번. 뭐 최정식 예, 저당 대출이다라고 했죠? 이는 점증식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설명됐으니까 역시 이분도 밑줄 그어드린 동그라미 1, 2, 3번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문제 5번 들어있죠? 문제 5번. 문제 5번도 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 좀 많이 힘들으신 것 같아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